안녕하세요. 영국 아트 유학 대표 이선호입니다. 영국 아트 유학에서 만든 영국 아트 유학 입학 가이드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학을 처음 시작을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준비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포함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왜 영국에서 아트를 배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아트 파운데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국 대학은 유카스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국 미대에서 제공하는 전공들은 어떤 거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전공 리스트, 전공에 해당되는 대학교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영국 아트유학 미술학교, 저희가 일을 하는 미술학교, 파트너 학교, 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영국 미술유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아트유학과 함께하는 영국 미대 입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영국에서 아트를 배우는가? 글쎄요, 이걸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랭킹, 세계 랭킹, 왜 이런 얘기를 할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은 저한테, 그리고 영국 아트 유학에서 추구하는 방향보다는 좀더 중요한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국 아트의 다양성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미술사부터 조각, 건축, 무대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대학교 전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생각을 가장 중시하는 교육으로 영국의 미술은 그 다양성은 끝이 없습니다. 해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미술 전공을 저희가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둘러보세요. 어디서나 아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쉽게 아트 갤러리를 찾을 수 있고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좀 대우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뭐 트레이시 에민, 데이비드 호크니,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등등 영국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국 예술가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영국의 미술대학은 당신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영국의 미대는 전문적인 스킬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의 핵심 능력인 문제 해결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이 미술을 아닌 분야로 갔을 때도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미술, 그리고 어린 학생들한테 미술을 좀 추천하고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미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의 취업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나라가 예술가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예술가들에 대한 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많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술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 한국을 돌아오기 싫어하고 영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남아서 자기의 작품성이라든지 왜 이런 것을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눠드렸는데요. 영국의 학교에 대한 랭킹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실은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랭킹이 높거나 왜 낮거나 이것 때문에 학교를 선택에 대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여러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질문을 하면서 자신에 맞는 그런 학교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영국 이 미대 입학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영국은 매년 9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9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짜리 GCSE를 할수 있고요. 아니면 1월부터 9월까지 기다렸다가 9월부터 이듬해 6월에 끝나는 1년짜리 GCSE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CSE를 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A레벨을 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하지만
아트 파운데이션, 나는 아트다. 그런다라고 하면 1년짜리 아트 파운데이션을 하고 바로 대학을 가실 수 있는 단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년만 소비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년 후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요. 영국 대학은 3년입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은 1년입니다. 이 루트로 갈수 있고요. 물론 GCS를 마치고 이런 식으로 A레벨을 2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 그 다음에 대학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대학교 저학년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일단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은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학생들도 A레벨을 하고요. A레벨 하고 바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파운데이션을 1년을 하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A레벨 동안은 충분히 포트폴리오 준비라든지 작품 준비라든지 왜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아트 파운데이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트 파운데이션을 1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요. 아트 파운데이션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학에 파운데이션을 갔다가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학은 영국 대학은 다시 3년이고 그 다음에 석사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대 2학년 이상을 다녔다. 그리고 전공이 같다. 예를 들면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영국에서도 디자인을 공부한다. 패션을 하는데 다시 영국에서 패션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포트폴리오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캐스라는 그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캐스를 통해서 바로 지원을 해서 대학을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수준이 좀 낮고 그다음에 디자인에서 예를 들면 다른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이라든지 다른 전공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물론 그냥 파운데이션을 하는 걸 추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어 점수가 충분히 되고 좋은 포트폴리오라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과정이 워낙 타이트하고 교수와 영국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준비가 됐더라도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에세이를 쓰는지, 어떤 식으로 작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배운다라고 하면 아트 파운데이션을 그래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3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석사를 1년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을 마치고 나서 대학을 마친 학생들이 이렇게 파운데이션하고 대학을 가는 것도 있지만 프리마스터 1년 과정에 아트 전공을 하고 석사를 그냥 가고 싶다. 전공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을 했다. 근데 아트 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리마스터 1년 하고 석사 과정을 가는 그런,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재학을 졸업하면 영국은 석사 1년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진학을 할수 있고요. 석사는, 대학교하고 다르게 다이렉트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부에서는 유캐스를 통해서 5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석사는 5개든 10군데든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모두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미대 입학 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국 미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미대는 1년에 13,000파운드에서 2만 파운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전후의 학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들은 2만 파운드가 약간 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이 바운드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저희가 1,265파운드, 런던은요, 그 다음에 런던 외 지역은 1,000파운드 정도를 잡았는데 이건 영국 문화원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이 비용을 있어야 된다라고 책정한 가격을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용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런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30% 그 이상이 런던 중심에 있다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런던은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런던 외 지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제외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하고 우리나라보다 또 훨씬 더 저렴한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여기가 맞나요? 이 비용이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학비가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거 여기 학교에 비해서 좀 저렴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학비가 전체 학비가 아니라 한 텀 학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텀별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1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사이트 보실 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었는데 유니버스 아트 런던이죠. 여기는 여러 칼리지가 묶여져 있는 그런 학교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런던 외 지역에 있는 학교거든요.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19,930파운드 런던의 학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노팅엄 트렌트는 15,000파운드 정도 되고요. 기숙사비는 런던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죠. 하지만 이 비용도 사실은 그렇게 비싼 학교비가 기숙사비가 아닙니다. 런던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비싸다는 걸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1,500만 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노팅엄 있는 중심 있는 기숙사고요. 그리고 용돈은 런던은 6월 600파운드를 잡았는데 그래서 뭐 9개월, 10개월 정도 하면 6,000파운드, 5,400파운드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10개월 해서 4,000파운드를 잡았고요. 그래서 1년 예상 비용을 한다라고 하면 토탈 합치면 런던은 5,527만 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실제로 학생들 물어보면 좀 더 비용이 좀 더 든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런던 외곽의 로팅엄 트렌트 같은 경우는 2,882파운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비, 기숙사비, 식사비나 일부 용돈을 포함해서 이 정도 비용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약간 좀 더 높게 잡는 게 좀 유학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짜는데 좀 실수를 좀 줄이겠죠. 그리고 영국 대학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비용을 예상을 하면 런던에 있는 학교는 1억 6천 정도, 그리고 런던 외 지역은 8천에서 1억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당연히 한국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항공료, 그 다음에 일부 재료비, 그 다음에 개인 여가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더 들 것을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짜길 바랍니다.